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고 홈페이지로 들어오세요. 김영재 소장이 매일매일 실시간으로 추천 종목과 시황 분석을 진행하며 장 마감 후 결산 내역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주식이 어렵고 종목 찾기가 힘든 분들을 위해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LG 디스플레이를 함께 살펴볼 AP투자연구소의 이세훈 전략 팀장입니다. 코드번호 034220번이 되겠고요. 현재 시각은 5월 27일 3시 42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오늘 LG 디스플레이는 보합에서 마감이 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 LG 디스플레이가 영위하고 있는 LCD와 OLED 산업에 대한 시장의 전망은 올 한해 상당히 좀 핫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일각에서는 LG 디스플레이가 올해 최대 실적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고, 대형 OLED TV 부분에 대한 이제 좀 재평가도 좀 일어나야 된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면서 전반적으로 목표 주가나 이런 것들을 상당히 좀 지금 주가보다도 훨씬 더 높게 전망을 하고 있는 증권사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죠.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LG 디스플레이의 주가의 전반적인 탄력은 그런 기대치와는 조금 동떨어진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뭔가 기업에 문제가 있다거나 업황에 뭐 변화가 있다거나 이런 것들은 아닌 것 같고요. 일단은 주가의 방향, 기술적인 관점에서 보면 주가의 좀 방향성이 훼손된 부분, 이런 것들이 좀 아쉽죠. 좋긴 좋은데 전반적인 이제 주가의 방향성이 조금은 훼손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과, 그 다음에 이제 수급의 부재. 수급의 부재라는 거는 결국에는 좋긴 좋은데 이 종목을 사주는 사람들이 없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강한 움직임을 좀 가져가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이제 공매도 재개, 이런 영향들이 조금은 주가를 억누르는 요소가 아닌가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LG 디스플레이의 장기적인 이런 관점에서의 이런 방향성을 보면, 방향성은 상방 흐름들을 잘 이어가고 있죠. 이걸 뭐 어떻게 긋느냐에 좀 차이가 있기는 하겠지만, 추세선을, 장기적인 추세선을 뭐 이렇게 그어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된다고 해도 현재가와 이 추세선의 하단과의 괴리가 상당히 크죠. 뭐 그래서 이거는 비현실적인 것 같고, 현재로서는 LG 디스플레이의 방향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훼손됐다라고 제가 말을 했던 거는 이런 이제 흐름에 기반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 이제 하반기부터 이어왔었던, 사실상 이런 이제 저점을 계속 높여가면서 이어왔었던 상승 추세 흐름이 오는 3월, 오는 5월이죠. 오는 5월 공매도 재개와 함께 장기적인 상승 추세가 훼손되는 그런 이제 상황이 발생이 됐습니다. 아무래도 추세선 위에서 주가가 형성될 때와 추세선 아래에서 주가가 형성될 때의 움직임은 탄력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이런 상승 추세 곡선이 훼손됐다라는 점에서 다소 전반적인 주가의 흐름이나 움직임이 이전에 비해서는 좀 둔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구간에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추가적으로 더 밀리지는 않으면서 한 22,000원 정도의 하나의 이런 지지 라인을 좀 두고 있는 상황이죠. 22,000원 정도의 지지 라인을 두고 있는 상황이고, 상승 추세는 훼손됐고, 그렇다는 거는 좀 쉬었다 가겠다, 이런 의미로 보면 좋을 것 같거든요. 쉬었다 가는데 과연 이제 단기적인 조정이나 하락을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시 상승 흐름들을 이어갈 것이냐, 아니면 여기서 이제 추가적인 조정이 더 있을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 상황인 거죠. 패턴적으로는 이게 이제 헤드 앤 숄더 패턴이라고 해서 오른쪽 어깨에 거래량이 제일 많고, 머리에 이제 거래량이 두 번째로 많고, 그 다음에 오른쪽 어깨에 거래량이 많은, 그냥 이제 거래량이 가면 갈수록 줄어드는 형태의 패턴이 헤드 앤 숄더 패턴인데, 약간은 그런 이제 양상으로 좀 가고 있다라는 생각도
없지 않아 좀 드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서야 뭐 공매도나 이런 것들이 많이 좀 줄긴 했어요. 여러분들도 뭐 매일 공매도나 이런 내용들 좀 체크를 하시겠지만 공매도나 이런 부분들이 확실히 좀 이전에 비해서는 많이 좀 줄어들어 있는 상태가 되겠고, 대차나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공매도를 치기 위해서 빌려가는 주식을 말합니다. 이 대차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오늘이 이제 27일이니까 26일날 대차 잔고나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해보면 얼마 없어요. 한 50만 주 정도밖에. 그렇다는 거는 이제 공매도나 이런 것들을 치기 위해서 빌려가는 수량들이 확실히 이전에 비해서는 많이 줄어들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공매도나 이런 것들이 지난 5월 3일 딱 시작하고 나서 그때 이제 공매도나 이런 것들이 늘어났던 거에 비해서는 거의 뭐 한 6분의 1 이런 수준으로 많이 좀 줄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최근에는 다소 이 공매도에 대한 압박에서도 조금은 벗어나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혹시라도 이 대차 잔고가 확 하루 만에 뭐 급증한다, 이게 뭐 300만 주씩 대차 잔고가 급증한다 그러면 별로 좋은 소식은 아닐 겁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오늘 5월 27일은 아직 집계가 안 됐으니까 이제 오늘 장 끝나고 또 봐야 되겠지만, 오늘도 제가 이제 호가창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했을 때 전반적으로 딱히 뭐 공매도나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 그런 이제 하루의 흐름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냥 주가나 이런 것들이 장중에는 좀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뭐가 이게 공매도가 많았다라기보다는 사실 뭐 좀 매수세가 약했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뭐 매도세가 강했다라기보다는 매수세가 약했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오늘 수급적인 관점에서 보면 외인들과 기관들이 동반 순매도를 보였거든요. 사실 뭐 수급 요새 안 좋죠. 너무 안 좋죠. 외인들 계속 팔고 기관들은 이건 뭐 많이 산다라고 볼 수 없으니까요. 뭔가 얘네들도 좀 눈치를 보고 있으면서 좀 관망을 하고 있는 느낌이 강하고, 개인들만 물량을 다 받아내고 있는 거의 그런 상황이니까. 오늘 같은 경우 외인들 기관들이 매도 물량이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매도가 나오기는 했는데 매도 물량이 많지는 않았다. 그렇다는 건 매도세가 뭐 강했다 이런 것들보다는 전반적으로 매수세나 이런 것들이 좀 약했던 그런 이제 가운데 장 중에 좀 조정을 보였던 것 같고, 오늘 옵션 만기일 마지막에 이제 보합까지 싹 다 여기다 점을 찍고 들어 올려 놨습니다. 오늘 옵션 만기일 뭐 조용하게 잘 넘어간 것 같고요. 지금 사실 뭐 조정에 대한 이제 깊이를 계속해서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이제 22,000원 정도가 이제 뭐 배수의 진이라고 보면 됩니다. 배수의 진을 쳤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여기서 밀려나면 다음번에는 딱히 뭐가 보이지를 않는 거죠. 그렇게 되면 뭐가 문제냐면 이제 저 밑을 깨버리면 아직까지는 그래도 박스권이에요. 여러분들 보시면은 LG 디스플레이가 그래도 아직까지는 박스권입니다. 네. 24,700원 아래로는 22,000원 정도에서 이래 지금은 아직까지는 박스권이라고 보는 게 맞죠. 근데 저 하방이 열리는 순간 이제 구조적인 하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가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관점에서 보면 사실 이걸 뭐 깬다 안 깬다 그거는 이제 앞으로 상황을 보면서 대응이 하나의 기준으로 잡아야 되는 거지, 깰지 안 깰지 아니면은 지지받고 돌아 나갈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려온다 하더라도 22,000원 정도의 지지 여부 계속해서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전 개인적으로 2분기 실적도 상당히 좋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LG 디스플레이 2분기 3분기 실적도 좋을 거기 때문에 2분기 실적 발표나 이런 부분들을 앞두고는 또다시 기대감이 주가를 좀 끌어올릴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다소 지금 5월이기 때문에 2분기 실적이 나오려면 적어도 7월 한 중순 중하순 정도는 가야 또 실적이 나올 수 있으니까 시간적인 부분들이 또 있죠. 그래서 조정을 더 줄까라고 보면은 조정 주지 않고 여기서 기간 조정으로 가다가 2분기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대치나 모멘텀을 받고 또 올라갈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이제 22,000원 정도의 지지 여부 계속해서 좀 체크해 보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지금은 좀 단기적인 관점에서 봐야 될,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해결을 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위로는 24,700원, 아래로는 22,000원. 그래서 깨진다 그러면, 만약에 하방이 열린다 그러면 이게 구조적인 하락이기 때문에 그때는 정말 더 이렇게 단기 관점으로 해결을 해서 가야 될 부분인 것 같고, 조정이 마무리될 때까지는 다행히 22,000원을 지켜서 간다면은 뭐 계속해서 좀 보유가 가능한 그런 이제 부분들이 되겠죠. 다만 이제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보유가 가능하겠죠. 근데 다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중장기적인 이런 추세가 훼손됐기 때문에요. 현재는 탄력이나 이런 것들이 확실히 이전에 비해서는 좀 적게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조정의 시간이 얼마나 더 길어질지는 모르겠지만 현재로서는 조금은 단기적인 대응 관점에서의 그런 이제 매매 전략이 좀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아래로는 22,000원이 여러모로 지금 121선까지 받쳐주는 자리이기 때문에요. 이 121선 분홍색 선도 받쳐주고 이전 지지 라인이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좀 중요한 그런 지지 구간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깨지면은 사실 밑으로 얼마까지 더 조정이 나올지는 그때는 뭐 좀 답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22,000원 정도의 기준을 두고 위로는 24,700원 내에서 역시나 좀 단기적인 관점에서 계속해서 좀 풀어가야 되는 그런 관점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워낙에 2분기 실적도 있으니까 여기서 이제 공매도나 이런 것들 혹시나 대차장구만 그렇게 급증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한 22,000원 정도 기점으로 좀 돌아나가는 그림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7월 달에 2분기 실적 발표도 있을 것이고, 여기서 만약에 무너뜨리고 회복하려고 그러면 시간 엄청나게 걸리거든요. 시간과 과정이 엄청나게 걸려요. 그래서 지금은 좀 쉬어가는 구간인데 2분기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22,000원을 기점으로 해서 다시 좀 올라서는 모습들 또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찌됐던 22,000원을 좀 지켜서 가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저는 주봉이나 이런 것들도 괜찮은 모습이라고 보고 있고요. 다소 좀 탄력이 떨어져서 그렇지 좀 짧게 요 구간에서 당분간 좀 박스권 관점에서의 LG 디스플레이의 흐름을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이 밖에 또 궁금하신 종목 있으시면은 저희가 이제 꿀팁 하나 드리면, 네이버에서 AP 투자연구소 검색해서 링크 타고 홈페이지에 오시게 되면요, 이제 이슈 종목 분석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시게 되면은 다양한 종목들이 분석되어 있어서 여러분들이 뭐 궁금하신 종목들 또는 보유하신 종목들에 대한 궁금증 해결해 가실 수가 있으시고요. 그리고 매일 아침 9시에 무료 추천 종목이 누구에게나 다 공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료 추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도 홈페이지에 방문하셔서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앞으로도 LG 디스플레이는 이슈가 생길 때마다 계속해서 리뷰 영상 남겨드리고 있으니까는요,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